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니 영모우지 무슨 일이죠? 지금 이번 주에 제가 영모지 관련 영상을 많이 찍었기도 했지만 너무 많이 영상이 올라오는데? 아니 제가 리액션 비디오로 다루진 않았지만 영섭이라는 래퍼랑 사이퍼 한 적도 있잖아요. 그것부터 해가지고 뭐 어제인가? 프리스타일링 하는 영상도 올라오고, 아무튼 굉장히 많이 영상이 올라오고 있어서 허슬 리얼 하드, 진짜 허슬 모드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또 득다리 같이 영상을 찍습니다. 뮤직비디오 새로운 거 공개된 지 뭐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또 올라왔어요. 영섭이 또 피처링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PD1? 이라는 뮤직비디오인데 제가 이거 음악 듣고 이거 오랜만에 영모우지가 이런 트랙을 만드는 것 같은데 붐뱁씨십니다. 붐뱁.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영모우지라는 래퍼를 접했을 때 처음 들었고 곡 가장 좋아하는 곡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스테일이라는 곡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때 느낌도 생각이 나고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구독자분들의 말에 의하면 영섭이라는 래퍼는 지금 되게 몽골 힙합에서 기대주 핫 루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섭이 이제 구독자분들 말에 의하면은 붐뱁을 잘한다는 거예요. 붐뱁에 재능 있는 래퍼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영모우지도 한 붐뱁 파는데 영섭까지 가세를 하니까 이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하하. 몽골힙합의 또 간만에 붐뱁 플로우를 오랜만에 듣게 됐어요. 힙합 올드 팬인 저한테는 뭐 싫어할 수가 없는 장르라서. 가사는 뭐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영모우지나 영섭이나 뭐 워낙 다 랩 스킬적인 부분은 제가 외국인이지만 감히 얘기를 하자면 플로우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실력들인 것 같아서 영상을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모지와 영섭의 PD1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제가 비염에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양해를 해주세요. 약간 박싱 매치 컨셉의 영상인 것 같아가지고 또 우리가 아는 일반 붐뱁 비디오랑은 다른 좀 재미가 있죠? 저는 영섭의 플로우를 듣고 뭐 이런저런 래퍼들이 생각나지만 예전에 더 게임 있잖아요. 더 게임이 더스 플레이즈랑 같이 작업한 레메디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더 게임 두 번째 정규 앨범 그 닥터스 애드보케이트 그 앨범일 것 같은데 약간 목소리 톤이나 그 플로우를 전개하는 방식이 약간 더 게임의 그런 뭔가랑 좀 비슷함이 느껴졌어. 약간 뭐라 그래야지? 붐뱁씨인데 캄튼 스타일 같은? 오. 되게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되게 좀 빠르면서도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런 현란한 플로우 완급 조절을 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한대. 래퍼 대 래퍼로서도 배를 붙는 거지만 이 댄서들끼리도 약간 배를 붙는 구도네요. 요즘 슈프림을 부쩍 자주 입어요. 영모우지는 저거 영모지가 입은 후디는 아마 메종 마르지엘라 슈프림 콜라보일 겁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면
평소에 영모우지의 톤이 아니에요. 약간 영모우지는 약간 쇠를 긁는 것 같은 톤을 가끔 빡센 랩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약간 진성 톤으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신기해요. 저 발코닝과 난간에서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장면이 되게 멋있네. 그 마치 맙딥의 그 유명한 뮤직비디오인 GOD 파트 3 뮤직비디오 있잖아요. 약간 그런 한 장면 보는 것 같아. 야. 오. 아니, 영모우지 벌스 끝나고 바로 스무스하게 영섭의 벌스로 이어지는데 마치 그 둘의 콤비네이션이 빅펀 앤 팻조 같았어요. 제가 무슨 곡 얘기하는지 붐뱁 좋아하는 분들 아실 거예요. 트윈스 얘기하는 겁니다. 그 트윈스 딥커버 98. 아, 죽이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는 어떤 붐뱁 뮤직비디오의 형식이 아닌 그냥 박싱 경기장을 배경으로 촬영한 거라서 또 재밌었어요. 아. 오, 비트가 바뀌었어.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돌아온 느낌이네. 어, 둘이 듀엣 앨범 내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 어, Pretty Too Coming Soon? 얼마 전에 뭐지? 영킹즈 사이퍼인가? 제가 영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이 두 사람이 참여한 영상을 봤습니다. 아니, 두 사람 워낙 뭐 랩을 다 잘하는 래퍼들이라서 기대했던 대로 되게 멋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붐뱁은 아 진짜 끝내주네.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영섭이 붐뱁에 재능이 있는 래퍼라는 거를 저한테 알려주신 이유를 알게 됐어. 붐뱁에서 어떤 플로우를 만들어야 굉장히 돋보일 수 있는지를 잘 아는 듯한 플로우였어요. 완급 조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영모지가 톤을 좀 바꿔서 저는 평소에는 들어보지 못한 영모지 약간 진성 톤의 플로우였거든요. 이것도 좀 의외였어요. 영모지는 그 소위 그 낮게 깔리는 그 안개 같은 목소리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나 아니면 하드코어한 플로우를 많이 뱉는 래퍼였는데 그것도 좀 의외였고, 두 번째 벌스는 팻조와 빅펀의 트윈스 같은 곡에서 약간 좀 영감을 받은 듯 했어요. 둘이 주고받는 느낌이, 그러니까 한 명의 벌스가 끝나고 다음 벌스로 딱 다른 래퍼의 벌스로 딱 들어갈 때 긴장감을 주면서 사람들을 되게 흥분시키는 구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마치 트윈스 같았다라는 느낌이었죠. 사실 붐뱁에 있어서 빅펀과 팻조의 트윈스라는 곡도 워낙 클래식인 곡이라서 많은 래퍼들이 붐뱁 음악을 만들 때 빅펀의 팻조의 트윈스를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그리고 영섭의 목소리가 희한하게 더 게임 같았어. 웨스트코스트 래퍼지만 굉장히 거친 목소리와 도판 플로우 때문에 붐뱁에서도 상당히 재능을 많이 발휘했던 래퍼가 더 게임이었죠. 그래서 저스 블레이즈 같은 프로듀서로 작업할 때도 케미스트리가 있었단 말이죠. 어, 저는 이거 두 사람의 어떤 의외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 뮤직비디오라고 생각하고, 어, 정말 이거 넉넉히 봤어요. 너무 두 사람 다 멋있었어. 그리고 몽골어 랩으로 느낄 수 있는 붐뱁 플로우의 어떤 재미? 라는 것도 이런 곡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